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6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SL에 대한 설명입니다. DSL이라는 것은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는 것은 가입자 회선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DSL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반 전화선을 사용하면서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DSL이라고 부릅니다. 이 DSL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는 ADSL과 VDSL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ADSL 같은 경우는 고속통신망이면서 전화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초고속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ADSL의 경우 전화국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도달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빠른 반면 반대로 일반 사용자부터 전화국까지의 네트워크 속도는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VDSL의 경우에는 ADSL보다 초고속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ADSL에 비해서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격 지원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전송 등에 적합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고 전송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ADSL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은 바로 VDSL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인 ADS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요. 가입자와 전화국 간의 데이터 교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부터 전화국까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전화국부터 가입자까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서는 네, 관련이 없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고속 데이터 통신과 일반 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통신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전화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데이터의 통신 속도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LAN, WAN, MAN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다양한 통신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네트워크를 LA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WA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AN은 원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WAN은 내부적으로는 LAN을 사용하게 됩니다. MAN이 있습니다. MAN은 대도시 통신망이라고 하는데요. WAN의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BA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통신망으로서 통신에 대한 비용을 내고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은 일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며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가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 분포되며 대개 한 건물 내에서 연결되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한 건물 그리고 한 단체에서 연결되는 근거리 통신망은 LAN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음에 나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명칭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그인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의 컴퓨터에 어떤 계정과 암호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의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텔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텔넷은 해커들이 텔넷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한 후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또 서비스 관리자 차원에서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퍼가 있습니다. 고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된 메뉴만 따라가면 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고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FTP는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후이즈가 있는데요. 후이즈는 운영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후이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서버에 자신의 계정이 있어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는 네, 이것을 로그인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제공되는 메뉴만 따라가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계층적 문자 위주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고퍼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방어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어벽, 다른 말로 파이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방어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쪽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데이터를 판독해서 이 데이터가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필터링 해주는 그런 것을 방어벽이라고 합니다. 방어벽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모든 신호를 판독하여 특정 패킷만을 통화시키거나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며 내부의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패킷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어떤 묶음, 쪼개어진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잠입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본래 목적 이외의 처리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나, 접근을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투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권한을 불법으로 갖는 경우를 말함. 이것은 해킹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다,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방화벽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리고 라,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집중화된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바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DNS에 대한 것입니다. DNS라는 것은 IP 주소 그리고 호스트 네임 이런 부분들을 1대1로 대응시켜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창에 IP 주소 숫자값으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자가 문자로 인식했을 경우에는 숫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스템을 DN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NS의 역할을 하는 것을 DNS 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DNS 시스템 서버를 줄여서 그냥 DNS라고 역시 똑같은 약자로 쓰는데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쓰기도 합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 접속하고자 하는 URL을 정확히 입력하였지만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IP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이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측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은 즉 문자로 되어 있는 URL을 입력하니까 접속이 되지 않았지만 IP 주소를 입력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로 입력했을 땐 안되고 IP 주소로 했을 땐 됐다라는 것은 서버 측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서버 측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와 IP 주소 간의 변환 부분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DNS 서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DNS 서버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관 NIC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센터를 말하는데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의 약자입니다. 각국에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이런 NIC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R-NIC이라고 부릅니다. KR-NIC의 경우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라고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NIDA에서는 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에서는 IP 주소를 관리하고 도메인 등록,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관리 기관 중 국내 IP 주소를 할당하고 도메인 등록 및 네트워크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KR-NIC이 되겠죠. 검색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하고요.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수많은 산재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미리 수집한 다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그 중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검색 엔진의 종류에는 웹 인덱스 검색, 주제별 검색, 메타 검색, 통합 검색 등이 있습니다.
웹 인덱스 검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를 포함한 웹 문서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웹 인덱스 검색이 되겠습니다. 주제별 검색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분류부터 시작하여서 소분류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 형태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을 주제별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검색이 있습니다. 메타 검색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고 또 중복으로 검색된 정보는 하나로 통일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런 검색 엔진을 메타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검색이라는 것은 다른 검색 엔진과 연계돼서 검색하고 또 검색된 자료들을 어떠한 섹션별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합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한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포털의 검색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의 검색 방식은 주로 통합 검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보여줄 때 블로그, 이미지, 동영상, 사전, 뉴스 이런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섹션별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의한 체계적인 링크 정보를 제공하며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을 때는 디렉토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 그것을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최종적인 검색 정보 검색을 위해 대분류에서 시작하여 중분류, 소분류 등의 중간 과정을 방문해야 하는 검색 엔진은 바로 디렉터리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웹페이지 검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주제별 검색 방식은 웹페이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포털의 검색 방식은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읽어온 모든 내용을 인덱스 형태로 제공한다. 아니고요. 보통 섹션별로 인덱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인덱스가 아니라 어떤 섹션별로 블로그, 이미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로봇 에이전트 검색 엔진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이 부분을 로봇 에이전트 검색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좀 더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여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검색 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즉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에 나와 있지만요.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등이 있고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버그가 있습니다. 버그라는 것은 벌레라는 뜻인데 컴퓨터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오류가 났을 때 프로그램의 버그 이런 말들을 쓰죠. 프로그램이 잘못 코딩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버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검색 연산자입니다. 검색 연산자라는 것은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로서 검색 단어를 넣을 때 or and not near 이런 단어들을 쓰면 좀 더 관련된 자료들이 쉽게 찾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or라는 것은 두 단어가 있을 때 그 두 단어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 or school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면 학교만 포함돼도 되고 school이라는 단어만 포함돼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라는 것은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넣은 단어, 즉 A and B라고 넣었을 때 A와 B가 모두 다 검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not이라고 치면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검색되라 라고 되는 거고요. near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검색어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떤 범위 안에 놓여있는 것만 검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 연산자를 지정할 때 지정한 두 개의 검색어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찾는 기능을 가진 연산자는 바로 or가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8년 두 번이 출제됐다고 나오고 있네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웹페이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웹브라우저의 종류에는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의 기능이라 함은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인쇄하고 또 소스 파일을 볼 수도 있도록 하며 또 자주 찾기,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있어서는 즐겨 찾기 이런 부분을 등록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리고 웹브라우저 중에서 캐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웹브라우저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캐시라는 것으로 사용하면 그 캐시에 웹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캐시에 있는 자료를 먼저 읽고 와서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보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읽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해서 캐시라는 것을 지정을 하면 그 캐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어올 수 있도록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라번이 바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웹 프로그램 코딩 및 편집은 웹 에디터, 나모 웹 에디터나 드림위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에는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의 일정한 공간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할 때 저장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 사이트 접속과 데이터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떠한 저장 장소를 그 해당하는 PC 안에 두고 거기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서 소요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기능을 바로 캐시라고 합니다.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캐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드렸으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여기서 드림위버라는 것은 웹 에디터로 HTML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사용 시 볼 수 있는, 보게 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자료를 찾을 때 간혹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3 서비스 불능에 대한 것입니다. 503 서비스 unavaila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서버의 문제로 해당하는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 서비스가 불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03 번호가 나타나는 403 forbidde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이 금지된 파일을 요청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료는 있지만 나에게 권한이 없어서 그 자료를 볼 수 없는 경우에 403 forbidden이 나타납니다. 403 not found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요청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URL을 쓰면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런 파일명을 쓰게 되면 이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500번이 붙어있는 500이라고 되어있는 인터널 서버 에러가 있습니다. 이것은 URL의 잘못된 명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시 접속사 수가 많아서 서비스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웹브라우저 오류 메시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서버에 요청을 해서 그 서버에서 응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503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버의 문제로서 해당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웹브라우저와 관련돼서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브라우저가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해당하는 자료를 보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 창 안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재생함으로써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시켜 주는 것은 바로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한 것은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 플러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XML 문서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여섯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